경주로 1800m제 8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마신 앞서 나오는 1번마 그랜드 돌풍, 1번마 그랜드 돌풍 초반 선두 경주 중반까지는 순조롭게 1마신 2마신 꾸준히 앞서 있습니다. 4번마 제왕예별, 4번마 제왕예별이 직선 뒤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1번마 그랜드 돌풍과 안쪽에서는 5번마 보드람, 바깥쪽에 4번마 제왕예별, 4번마 제왕예별과 안쪽에 5번마 보드람 두 마리의 종반 대결. 4번마 제왕예별이 머리차로 앞섭니다. 4번마 제왕예별 안쪽말, 5번마 보드람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사실 작전은 좀 더 앞에 가는 걸 원했어요. 좀 더 앞에서 좀 더 편하게 전개하는 걸 원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후미권에 전개를 했지만 뒤에 있으면서도 이제 앞에 있는 경쟁마를 지켜보면서 4코너까지 계속 말을 믿고 참았고 직선에서 기대했던 만큼 말이 잘 뛰어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말이 좀 작아요. 좀만 더 컸으면 더 많이 뛰었을 말인 것 같은데 좀 작다 보니까 보폭이 작아서 더 빠른 발을 쓰는 것 같아요. 좀 아슬아슬하긴 했어요. 생각보다 이제 3, 4코너에서 좀 말이 여력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거든요. 제 말이 코너웍이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어요. 약간 치우침이, 바깥쪽으로 치우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잘 제 말이 버텨주고 직선에서 잘 띄워줘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는가 싶었어요. 이제 보드람 걸음도 죽지 않고 계속 치고 나오는 걸음이어서. 그런데 그 보드람이랑 붙었을 때 그 제 말도 제왕의 말도 한 번 더 힘을 써주는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근성이 좋았던 그런 경주였던 것 같아요. 근성을 발휘해줘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1등하는지 다 까먹어가지고 지금 최대한 그래도 항상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주어진 말들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안 될 때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이전 경주 정문사이라는 말도 좀 다리가 조금 안 좋았는데 외사를 하는 바람에 1등 할 수 있는 말인데 너무 속상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거 하나하나 빨리 떨쳐버리고 네 이제 경주 다음 경주 준비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타고 있습니다.